참 사슴사건 생각하면 이건 참 세계적으로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런 걸다가 저 죄명이 죄 있다 뭐다 좀 하면서 이런 그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뭐로 생각하고 뭐로 돌이켜야 될 건지 도저히 의미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삼사건 나가지고 아버지가 몰라 보니까 그 임신할 때 아버지는 출퇴 나가 보니까 잡혀가 보니까 아버지를 얼굴을 모릅니다. 가족분 중에 누구누구 사삼사건에 도와줬습니까? 예, 할머님, 또 아버님, 형님 두 분, 누님 한 분, 예, 사촌 형님 한 분. 늘 울멍해연 살았지, 늘 울멍. 그 낭해단 포라먹은 살렸나 그때 시절에. 아이고, 아이고. 제주시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오등동. 사삼 당시 죽성, 병다, 오봉동 등 3개 자연부락에 200여 가구가 살았던 풍경 좋은 마을이었다. 한라산과 가까웠던 까닭에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오등동은 소개 후에도 피해가 계속 이어져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82명에 이른다. 오등동 4.3 사건의 신호탄은 음력 3월 15일에 발생했다. 병다동과 죽성마을 주민 15명이 무장대에 희생된 것이다. 밤에는 이 봉화불로 막 천지가 진동이 났죠. 지금 저 오송오름이라고 기슬러 날개편이 거기 오름이 하고 저 남조성봉 원당봉 봉화 쌈지 작가면 환히 놔주기 막. 내가 손지의 헝그럼 지나네. 손지영 우리 아버지 형 죽여버려 죽여. 그 오등동 어디 살았었어? 죽성이었는데 그때 경준이가 같이 죽고 또저 과다시 강덕진이 내 부자간 죽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고 우리 성수님 죽여버리고 다 그랬어요. 형수님이 죽으면 거의 한 10분 정도 들어가신 건가? 그날 하루에 10분 이상 더, 10분 더 죽었습니다. 한 15명 정도 예. 되는데. 죽성에 계신 분들? 예. 우리 성수님도 죽여불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놈은 죽여불고, 경종이 각시, 또, 과다시 가면, 저 병다동이라고, 바다시, 병다동 가면은, 저 강상우라고, 강상우 어망 아방 죽여불고, 강상우까지 죽여버려 죽여. 봉화가 오른 곳이면 반드시 토벌대의 진압이 뒤따랐다. 48년 음력 3월 15일 무장대에 의해 이윤형을 비롯 경찰 가족이 피살된 사건은 오등동에 대한 토벌대의 무자비한 학살을 낳은 계기가 됐다. 동생이 경찰관이고 우리 조카놈이 경찰관이고 우리 사촌이 경찰관이랬단 말이야. 우리 또 말잣다신 대동청년 단장이고 하니까 우리 집부터 습격을 한 거지. 이놈의 가족부터 으쌰아 일을 한다 이것을. 동서도 산내 사람들한테 우란 죽여보나 죽고 우리 시아버지 3월 15일 날 우리는 밭에 나가 불고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서 저그 동서 아기 난안 아기 돌단 우리 시어머니는 못돼 기저귀 빨래 가불고 우리 시아버님은 난간에 아잔 아기 흥그럼신한 폭도들이 그저 놀려들은 우리 시아버지 칵 찔러 죽이던 그래도 아기구덕은 우영에 갖다 놔두 허연 그냥 집 우리 올라왔네 집이 다섯 거리라 놨다 빙빙 돌아가면 집 다섯 거리에 그저 금식어 갖다 쫙쫙 뿌려 풀지더구나 우리 시아버님은 그래서 칼 꺼주게 그냥 내버려 동네 탈망이 하루방에 돌려들은 그서단 우리 그 옛날 대문이 저 세면으로 우영 서방영 다 해놨었다게 요난 그 대문간 거리에 세면은 대었다만
담요덕건 놔두었습니다. 48년 음력 3월 15일, 사건 7개월 후인 48년 음력 10월 4일, 군 내부의 프락지 사건에 연루된 경비대원의 감옥 탈출 사건으로 제주 읍내에 일제 소탕령이 내려졌다. 이 소탕령으로 음력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정병옥과 김정수, 김인봉 3명이 차례차례 희생됐다. 형님이 10월 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돌아갔는데 다음 날 아침 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까지 그날 이제 참배를 당했습니다. 산촌부락에 그 자연부락에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잡아가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안 잡히려고 해가지고들 그 전부가 동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다 그 청년들이 이제 그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도주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참배를 당한 거죠. 음력 동짓들이거든 불타는 날이 음력 동짓들이 나네 이제 우리가 일어나질 못해서 채 일어나지 못한 때 이제 군인이 총 탁구라는 매면 빨리 나오면 총 쏘게 총을 하는 거라 나 우린 그냥 옷을 입 졸바로 입지 못해서 경연에 나오나네 이제랑네 우리 자버님은 어디 돌아다 그냥 죽여볼 그때 우리 시아버지를 어? 시아버지를 시아버님 그 음력 동짓단에 그냥 나오려는 난 하루방에 그래 저래 그저 멋이 매난 멋이 영영 무슨 거 저 그 연장 고들 그냥 잘 받은 것들 가지 다 가지 난 그냥 더하지 도란간 총 쏴버려 그냥 그날 죽고 이제 또 냄팬 낸 경혜가 난 멋은 돌아나단 이제 총 맞아 막 일로 그 총뿌리가 빠지나 이제 막 썩을 거 아니라 경혜도 그 당시엔 죽지 않냐 조금 살단 몇 해 살단에 죽어서 죽어버려 48년 음력 11월 13일 오등동에도 소개령이 내렸다. 이른바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전개된 것이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도남이나 광양, 오라리 등지로 소개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근 산이나 밭으로 몸을 피했다. 소개 과정에서도 희생은 끊이지 않았다. 예, 13일 날 오전 10시에 그때 당시에는 살기를 대거 본 적이 5등이다 보니까 5등에 여기서 이 축산시험장 조금 건너편인데 저기 그 당시에 뭐 보도를 와서 숨고 뭐 이것저것 뭐 한다 해가지고 알아서 와가지고 전부 불안을 일제히 불태워버렸어요 집을 태워버려도 어떡합니까 갈 때 올 때 놓고 불태워버렸지만 이미 그 불태울 당시에는 야외에 한 150m 한 200m쯤 좀 본 집을 집 있던 자리를 피했다가 죽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계속 살아남은 게 제 울타리에 그 우리 제주말로 비가리만은 누리라고 배를 곡식 쌓는 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는 열암자고 있어요 열암자가 어우 네. 새로 만든 거 그걸 한 두 개가 불 안 타고 있대요 그걸로 해서 나뭇가지 한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동여 묶어가지고 세워서 그걸 뺑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임시 거처로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있더니 13일날 오전 9시 반으로 한 10시쯤인가 군인들이 토벌대라고 그때 있었네. 토벌대 군인들이 꽉 다쳤어요. 소개 후에도 인명피해는 계속 발생했다.
48년 음력 12월 5일 토벌대가 오등동 소개미를 대상으로 무장대 혐의자 가족을 색출했고 곧이어 잔혹한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이 오등 마을이 소각되고 나서 도남으로 일단 소개를 갔어요. 거기는 불을 안 붙인다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도 세고 알도 세고 어디가 뭐 할지 모르니까 우리 형제 우루 형제 둘은 시해를 보내고 또 알로 밑으로 형제는 아버지가 되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도남이 그때 연수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도남이 불 붙던 게 4일 날인가 3일 날 붙었어요. 12월 음력. 그 당시에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도남 분들하고 오등 분들하고 그 속가에 간 분들 일단 남자들은 데리고 부국민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네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도남 지혜공장에 라고 있었어요. 그죠? 광양민학교 그 전에 거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그다음 오현중학교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비양민 양민 그래 조금 덜한 분 덜 하신 분을 골라가지고 이 나이 들고 조금 그래도 그 비양민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공의당으로 보내고 또 조금 그 간애들이 보는 눈에서 뭐 한 분은 이 정뜨르 공의당이라고 있어요. 글로 보내고 그랬어요.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젊은 분들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직결 처분한 분도 세 분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우리 동네 분인데 그땐 경찰서를 일구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이 일구서에 일단 직결 전무시켜서 면회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도청 그 지금 그 관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기가 도청했어요. 얘네. 근데 거기 불이 그 뒤인가 어딘가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불 난 게 아마 음력 12월 12일 경인가 9일 경이야 될 거예요. 불 난 뒷날인가 도뒷날 일체 그 전부 그 도령으로 오동동 출신은 그 당시에는 도남애가 한 40여 명 될 거고요. 대략 내가 둔다. 오동 출신은 그 당시에 오라리도 가고 동가양도 가고 저 오라동도 가고 하니까 그 도남에 연관 있는 사람들밖에 안 가니까 그 한 제사 지금 하는 분이 한 7, 8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제사가 바로 우리 9일 12월 9일 날입니다. 48년 음력 12월 10일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어진 도령 마루의 학살. 이 사건으로 희생당한 오등동 사람은 약 40여 명에 이른다. 우리가 그냥 내려온다는 게 도남동으로 내려왔어. 도남동으로. 도남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몸만 나왔어요. 몸만. 소도 다 내버리고 일단 전부 재산 다 내버리고 이제 몸만 나왔다가 오동동에 이제 불을 이제 어디서 질렀는지 모르지만 불을 지른다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들이 이제 오동동에 와서 그때 그 저 조보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심으니까 그걸 이제 전부 도남으로 이사해 왔어요. 이사해 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음력 12월 한 2, 3일인가 한 5일쯤 될까요? 그때 도남동으로 이제 그 군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우리 누나 형, 우리 아버지 형 그 도남 공회당이었는데가 글로 이제 전부 나오라 그래서 전부 이제 와서 데려갑니다. 데려가지고 저는 또 그때 13살인가 뭐 12살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와서
욕만 하면서 이런 거 내보려고 이제 내불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아버지 데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안 보내고 우리 누나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한 2시간인가 3시간쯤 있으니까 도남동 그래 전부 막 다 불 지르는 거예요. 집을 다 불태우고 또 우리 아버지는 이제 간 곳이 없고 우리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어디로 왔냐면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오연중학교 글로 싹 몰아왔어요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한 5일인가 이래가 이제 거기서 그 공회당에 재우는데 관에서 나와가지고 분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죽은 사람이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자 어디? 닭근에. 닭근에로 이제 분리하고 또 반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죄 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인정해가지고 이쪽 사람은 그때 어디로 보내더라? 우리는 닭근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 글로 보내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큼 오래 살았나? 그래서 한 달 더 살았은 것 같아. 어떻게 모르겠네. 도령 머리는 거 어디가 총을 머리도 맞았고 좀 그냥 배도 복부로 맞았고 해서 머리는 보면 두상이 좀 나가버리고 그냥 그걸로 찾아가지고 그때 좀 그래서 거기서 찾은 한 달 만인가 한두 달 만 이제 시체를 찾으니까 가서 이제 바로 이제 사람들 빌어가지고 좀 음력 12월 9일 날이 진짜 12월 10일 날 죽었죠. 9일 날 제사니까 도남 우리가 속가에 해연이 이제 도남 뭐 내려가려는 해연이 이제 막 사람 이시면은 이제 집도 불붙여불고 때려 죽이고 막 해가나 이제 밑에 도남들이 이제 이사 오니까 어느 날은 산중들에 이제 썰지어서 울르는 사람이 어디 오라동인가 어느 어디서 산에서 이제 어디냐 하면 도남에 퍼라보니까 도남이 이제 그땐 그 불현대들이 뭐 막 그냥 촐못에 뭐 무슨 그냥 검질못에 하시단 불을 콱콱 지르면서 우리는 어머니네 형님네들은 또 그 쌀을 노미집이 멋지니까 거를 내치려 가고 우리는 집이 그 이불에 뭐에 푸느려 하니까 군인이 탁 와서 우리 신들은 태국에 하나 탁 주면서 너네는 이거 들러서 이제 시로 내려가면은 이제 죽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다 태국기를 탁 주면서 이제 저 우리 오빠는 뭐 옷 신고 그냥 또 그냥 그 군복 다 입었어요. 걔는 아 이 새끼 언치나 폭도로 이제 여기 연락하러 왔다가 모임째 넘어 그냥 그때는 이제 다 거기 이제 뭐란 가는데 우린 졸음에 막 오는 애가 울고 불고 해 따라가니까 내가 깜깜 해놓으니까 어디래 심어 간 차례도 몰라서 걔는 아버지도 심어 가버렸지 어머니도 심어 가버렸지 우리도 그 우연중학교 공회당 생활 이제 심어 다니지 뭐 이 지역공장에서 그냥 땅소급에 막 그때 눈은 팍팍 올 때 땅소급에서 그냥 땅에 맨 땅에서 그냥 아잔 맨날 며칠 진짜로 잘도 뭐 먹지도 못하지 잘도 고생 잘도 힘들게 살아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그래도 우연중학교에 뭐라 가니까 이래 퍼렁한 그냥 저런 널솔리 폐근행에 자기대로 뭐 쌀이나 뭐 있으면 밥 해먹으려는 난 완전히 그냥 눈으로 눈물이 잘잘 나고 오등동은 토벌대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한 희생 또한 적지 않은 마을이다. 토벌대와 무장대의 격전지였다는 점,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나가 올라간 아시날 천악은 그 아기 두 개 돌고 해 올라가는 우리 어머님네 집이 영 말라 저기 진리우다 진령 넘어댕기는 질이 아이 전약회는 퍼노노래는 하나네 올해로 누가 잘잘잘잘 영 9번 돌려 없대다 이게 돌려나 아이고 영구나 장영우님께 아이고 어때 노란부가 하나 난 가나 막 겁난 동네 사람을 보면 바상바상 어때 노란부가 하나 아이고 얘야 저 올래 오랑부라 저 올래 오랑부라 올래 시급과 올래 잘잘잘잘 돌아갔을 그 할머니 것이 돌아간 소방들의 보내면 난 오름마다 불이 그저 벌금해서 봉합불들 아이고 지금 시급과 아이고 지금 시급과 아이고 개미 말이에게 난 그 성인부라 우리 외편으로 괜당이다 아이고 나 이제 나 성인네 집이 가 먹고 묵다 아 집이 너도 아무 상 타인다
허건태. 아이고, 개미 어떤 거고, 아이고, 사 올라오라 정구, 올라오라 정구. 우리 어머니는 무슨 식어전이 들룩시단 올라오라니, 올라오라니 하는데, 저녁 먹, 저녁 그랬단 그거 내버려두고 두 집이 막 늙은 할망이 지났다. 우리 땀으로 두 집이 할망신디간, 우리 이제나기디 자꾸다는 무사히디 잘된 눈에 집 내버려두는. 아이, 저 뭐 산 못 잡고 되나. 그건 요 좋은 구대랑 누렸는데, 좋은 구대는 간부랑 그 가맹이 됨인데, 쥐똥이 이만한 헌데, 이래강실에는 난, 요든 아기 구덩 놓고, 요든 낳고, 이든 아기 눕지고, 이든 저 빙하고, 우리 서춘신을 앗고 헌데. 아이, 그만히 아전신으래는 난, 그 와샤 부르는 소리는 막 납대다 밤새낭 난데, 밤중은든 안에, 누가 큰 구들 노란 할망들신데, 우리 어머님네신데, 뭐 잰 거라, 난. 고라든 가버난 난 간, 걔는 멋있는 노란 거럽대가는 아이고 집이강 밥을 형 싹 낼랑 우이 올라글래 내라 형해놓거든. 아이고 어떤 걸 내일은 이젠 산에강 우린 산에강 죽어지는 거보다 저 아기들도 아이고 산에강 죽어지는 거보다 해. 그래도 천년 가수게 간분한 그 멀방거리양 사람이 그 동네 사람 만짝 나오란 두 줄로 과짝 사 과짝 사는 우리도 거지 사서 두 설남 건 없고 네 설남 건 홀목령 최고의원 사실은 그 요만인 한 그 기웃음래가게 요새 그 그 길 돈봉두개가 들른 그 동산으로 내려오면 막 와샤와샤 하면 와샤부대에서 기중신이 있기라게 돌려오라 돌려오라네 북한 기중 돌려오라는 영 앞으로 영 쭉 거기에 주먹 이거 하나도 다 맡으려나 난 그때 반동전 안에 모선 땅놈보단 더 허금이나 잘 임증허카보다 그냥 막 그 구불 길 흔들러만 그 와샤를 불러서 부르는 길을 영 흔들러만 와샤와샤 하려니구나 하나 난 그냥 막 잘라는 재연 희죽이게 그걸 아니하면 이제 저거 반동전 안에 임증허카보다 허연 경허연 그대 신안에 목직 하나 내려오진 못했지 내려오진 못한 한 소리가 나는 것 닮아 아이고 이거 어디 차소린고 현분한 차가양 군인 잔뜩 씻고 그 추럭에 군인 잔뜩 씻고 현 그 우리 밭은 굴렁이고 그 뒤 동산인데 우리 머리로 그자 막 총을 쏴 난 아이고 저 사람들 우리 쏘앙 죽이지님 저 죽이지님 저 우리 어머님구나 아이고 한자 저래 그럽소 요 집신들이 그럽소 이제 집이 오나네 아 나 옆걸려란 총을 탁 대연 서방 어디 가신 그렇지 그때 킹이시 아이 뭐하소 이거 이 사람이 나마를 드렁 죽이면서 하는데 나마를 아이 드렁 죽이면 이거 애모하게 죽게 된 거라 아이고 나말 거건 드렁 죽입소 죽입소 서방 어디 간 걸고 허를 내놓는 거라 서방은 아래 노래가서 되느나 아래 모터리 노래가신 거짓말 하지 말래 아이고 이만저만이 저기 이제 우리 집이 불태운 거 폭도들들은 불태운 걸 강법세니 경은한 그 사람이 걔는 아래간 버팀시는 난 관암서간 이제 군인들 질날 내려고 갔을 때는 그전 이제 총 아사 불고 그 진찬욱이 고무고라 이제 아들 러시가 어디 가시나 난 그때도 아들은 아래 노려오라 저게 아래 노려 갔을 때는 난 기영헌연이 있더네 그때도 어느 한때 말 못하네 그건 우리 정신물 해줍대 그전 그 군인들이 그때서 그 기구들 만 빌고 아지고 해인간 그 설세면 헌디 물신디간에 주둔해인 산안 우리도 노려오고 초토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죽성에 주둔해 있던 경비대 구연대 오등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아라 오라리 주민들도 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 주민을 길 안내자로 내세워 하루가 멀다 않고 무장대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꼭 석돌절로 백일을 꼭 지루인 했는데 사람이면 그냥 아장 죽어버리지 지루인 못하고 싶다. 이연대의 길을 안내는 사람으로 들었다는 얘기 내가 지를 알래 싶게. 이연대? 예, 이연대 지를 알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청사관 저 경찰에서는 피살자 가족 뺏기는 지를 알래를 못한다는 거야. 잘못하면 폭도한테 다 죽인다고 하는 거라. 그래도 내가 진라할래단도 저 옛날 방장수 살아난 흘채 빠시는 데 있습니다. 저 기술론 위 이런 데
최세간 우리도 전투를 했는데 마을 소문 넘어댕기게 옛날은 다 성을 딱 하거든. 그 뒤에 우리는 밑작은 대밭대로 기가는 거 그 돌터멍에 그 총뿌리 들려서 들어 쏴놓으니 아이 죽을 겁니까? 아, 나도 이제 그 우리 특모상사가 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어떻습니까? 장제의 저 단장 때인데 손치 나오라고 했나? 우리 이북도 얼마 안 입고 나갔는데 밥을 허용 먹을 수가 없어. 쌀만 생쌀만 이제 아재 나갔는데 생쌀만 먹다가 할 수 없이 그 저 관암서 법당에 불지더문 안에 그 거기 그릇을 많이 가십주게 그냥 그디가 그네 그 득배기 본가다 그네 쌀 밀어놓은 밥 해 먹자마당 막 밥이 익어가면 팍 벌러져 보고 그냥 못 먹어. 생쌀만 먹으면 우리도 살았어다 산에서 오늘이나 죽어진가 뭐 이 시간이나 죽어진 가업죽이 저 흘채밭이라고 거기서 3시간 전투 했는데 참 특무상사라고 학식도 좋고 인물도 좋은 사람인데 나 옆에 왔는데 가병총을 영 한 줄 영 한 줄을 맸는데 그냥 사내 놈들은 그 상자시라고 담이 높아 쪽에 그때 옛날 머시들 밑으로 산대를 못 들어오게 딱 우리가 해마다가 그냥 그 성축을 닫고 무너진 그 닫고 그냥 쪽에 그놈은 그 바깥에서 쏟고 우린 미지병대 대놓은 한 그때 군인이 한 번에 쓰러지기가 그놈 총나라랑 탕하면 쓰러지고 쓰러진 것이 한 27명이나 죽어나서 그 언제 마시? 그 흘채밭에 난 데다 마시면 흘채밭이 어디 거? 그게 어디일까? 관암서 절 서운 옆에 큰 오름이 쪽에 옛날 방장수 살아난 오름이 쪽에 큰 오름인데 할아버지 당시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게 기술론이 어디 난 예. 이게 아주 무작은 태극밭이라지 예. 여기 군인들이랑 전복해놨지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여기를 여기가 제일 위험한 데지 이리가 저 아저 저 친들로 이래 이리 군인들 막 전복해놨지 이리가 군인들 죽성에 있는 군인들네 예. 뭐 이연대였습니까? 이연대 군인이다 이연대 군인이 몇 명 정도가 여기 주둔해 있었습니까? 아, 저 학정은 몇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한 우리 생각에는 한 2,000명 오라 간 것들 말이야. 2,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다고 해. 여기 옛날에 여기 뭐랜 불렀을까? 뭐 이거 기술론 이 알리프니까 이거 기술론이 주게 오동 기술론. 아, 아니니까 옛날에 네, 기술론인데 이디가 이거 근본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지금 기술론에서 이거 농사 진 건데 여기 이거 논박 동산이라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뭐에 불렀어요? 이거 큰 저 녹산장 닮은 병들하고 이디 막 군인이 이디 천막으로 꽉 차라 쪽에 여기가 그러면 이 당시 이 당시 여기 죽성이 이 동네였습니까? 우린 자 동동네 예. 동동네 그 죽성은 몇 명 정도가 살았습니까? 그때 한 죽성 사는 사람이 한 70세대. 70세대에 지금은 몇 개 없어요? 하나도 없고 지금은. 아, 그럼 어떤 행 건드시고? 그때 사담 사건에 다 불쾌하분 한 게 그놈들 쾌하분 걸 사람 다 죽이고 쾌하분 한 게. 무장대와 토벌대의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토벌대가 주둔했던 죽성 마을은 사삼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대나무가 많다 해서 이름 지어진 죽성 마을. 대나무의 흔적만이 잃어버린 마을 죽성의 아픔을 얘기해주고 있다. 아기 일곱 번이 돌아 눈 멍을 그냥 대창으로 막 찔러 죽여오는 거라 쟨쟨한 아들이 난 조용한 구석에 막 박아져 아이고 우리 엄마만 죽여오면 죽여둔 가버리나 뒷날은 또 아침에 인측 누게 간 소식을 전하는 내려온 분한 막 그냥 온 저시고 어디고 온 고른가를 그냥 대창으로 막 질러 죽여놓는 볼 수가 없이는 그 붉은 때들 오라는 토롱해던 올라간 아이 위대하자 땅은 야기멍도 또 그 도남 큰아지매움답게 죽을 거는 이디 못 살게 경인 그냥 그 인장 묻어던 그날 그냥 아이기 하나 내려와 봅디다 아방이게 죽어도 다 같이 죽죠 이디선 사람 시민 다 권리멍오랑 죽여보는데 어떤 형 사느냐
우리 시어머님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도 아이고 나는 이리서 아이주고 그때 내려간 죽으면 다 같이 강 죽죠. 아이주고 그때는 그때 다 대동청년의 그 무슨 책임으로 있어나 싶주게 그냥 그 감정이라 영현 오란 내려오란 살제나 난 누게 집을 빌립니까? 그 당신 집 빨리 빌려. 이 경찰관이나 대동청년단이나 돈 집을 나이 빌려줘. 이제 빨갱이들 들어오면 모녀 불지도 본데 하면 집도 아예 빌려줘. 우리 외우춘의 집이 그저 무뚱에도 살아박 마루에도 살아박 하면 살단 경정 살단 여름 넘은 팔월 추석 넘어서 답동에 간 집을 빌었구나. 집을 빌은 살아봤죠. 그전엔 집도 못 빌은. 경에 노란 그옛 여름 3월달에 내려오난 살 수도 없고 그냥 경찰관으로 그냥 들어가버렸죠. 아방이게 경찰 이 경찰서로 그냥 들어가버렸다 이게 그 한청원으로 살아도 주목받을 거 경찰에 들어가도 주목받을 거 그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난 죽어도 이젠 경찰로 들어간 죽었기는 경찰에 들어가난 아이고 그에 내낭 살단 뒤태엔 저 김령으로 발령난 성산포로 발령났구나 발령난 성산포 갈래간 한 2년 살단 또 저 서귀포 갈래에 넘어간 또 살단을 이제 넘어오거니 죽은 거라 명절날 저녁이니 도청이 또 근무허리 가난 아 사명 습격들은 막 그냥 폭격했는데 이제 싸우는 중이난 빨리 내려오려는 그뒤 근무하던 사람 전부 내려오난 앞인 추럭 하나 사람 식건간 사명간 서로 작전부터 막 싸울 때고 또 그 다음은 해병대차가 혼자 그냥 막 떨려가서 떨려가던 요 화북 사거리에 관한 그 조파디들 고봤던 와락다마전 그냥 그 해병대 하나 뒤져두고 수리꼬다 그냥 휘발유 피하는 막 태워버려서 막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린 가십주기에 세 번차 찰 20명 탄 추럭에 가던 조파디서 숨어있던 그 죽잼사 하는 산디 덜은 환한 날이 죽여서 8월 보름날이나 저 권이 머리였는디라 그디가 그디가 난 그 돌 싸우난 돌노래간 꽉 박치난 산 찬 20명 탄 추럭인데 그저 휘뜩 자빠지난 은역고랑 체리간 탁 쓰러질까 했고 옛날엔 집이 이 마름은 반짝형 뒷방 있고 마당에 붙은 방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미닫이 데려가지고 살다가 이제 빨갱이들이 막 중창 가지고 칼 가지고 들으니까 이제 우리 큰 시아주버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큰아들하고 이제 시아버지는 뒷방에 누웠다가 그냥 담을 뛰어서 대화 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남편 내놓으라고 애기 100일 된 애기 데리고 누웠으니까 이제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냥 집에 안 들어왔다는 안에 그냥 끌고 이 문턱에다 막 칼질을 해 펄도 일로 잘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리도 잘라지고 했는데 나 불을 붙이니까 우리 주인은 그냥 올라네 그 동생들 12살 그런 아이 된 동생들 보고 빨리 물 올리래 해가지고 옛날에는 왜 지슬물 막 받아놓잖아요 그래서 그물이고 오줌이고 막 현 불을 꺼진한테다 껐는데 마당에 와 보니까 비가 벌건 하고 우리 주인이 어머니 하면서 팍 떨어지니까 창자가 왈칵 나와가지고 뭘 해도 참 무서우니까 아버지 형은 못 나오지요 그렇게 이제 죽고 뭘 했는데 진짜 우리 시집에는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 죽은 다음에 원수 갚은다고 경찰관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김영 지서로 발령받아서 20날 만에 죽었더라고 내가 경찰관에 다 갔다 와죠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이제는 거기서 그냥 막 그 무슨 구연된가 몇 년 되들 그때 완 막 뭐 했잖아 수간 게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을 무조건 막 그냥 빨갱이고 아니고 막 잡아다가 지서에 놔가지고 지컬해 놔두니까 그만한 사람 이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게 화장실 간다느니 갔다 오려 했나도 난 도망가보는 그냥 빨갱이로 올라가가지고 죽었는데 국군묘지라도 난 강 묻어지카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그래서 해서 거기서 연락합니다 서울로래 연락하니까 빨갱이로 올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우리 시어머님 그렇게 해서 3월 열나흘 날 제사인데 그렇게 해연하다가 또 100일 된 내기 됐구먼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시할머니가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할머니가 이제 보다가 시할아버지도 다 숨어 있었잖아 그 당시에 숨어 있다가 기저귀 뻔다고 그 뒤 죽성이 있는데 큰 물 있잖아 없다 거기서 기저귀를 뻘젠 저기 애들은 다 막 옛날에 삥이 뽑으래 가보니까 애기 볼 사람이 없어서 할아버지 숨어 있는 할아버지를 애기 있는데 잠깐 있으면 이걸 빨고 온대는 하나 할아버지 들어가자 말자 어디 산에 있다가 와네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 그게 저하고 어머님은 이제 그 구남동 곁에 그 골짜기에 고사리를 다음날 명절이니까 명절 그래도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고사리를 이제 삶아가지고 그 음막 속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집도 아니고 소나무밭 가운데 이제 이렇게 숨었으면서도 이제 그 동네에 고사리를 조금 얻어가지고 그 하천에 이제 고사리를 삶아가지고 담그러 간 사이에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목숨을 건졌고요. 우리의 양부는 이 구학문을 많이 해서 서당 선생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산에 동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동착해서 어디 가 있다가 대구 거기서 하도 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대로 대구 형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다가 6.25 직전에 그대로 뭐 다 씻거다가 어디가 수장을 시켜버렸는지 그 있는 사람의 말로는 바다에 가서 뒤쳐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 적에 면회 가서 어머니가 그때 담당하던 사람이 우리 종친이었어요. 정씨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니까 죽은 날짜도 알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죽은 날짜가 음력 6월 14일 날 돌아가시니까 예레틀 날 제사합니다. 평평도고 그때 경에 나는 머리 아파 난. 죄 지은 사람이고 우리랑 빙원이가 하면서 사람 죽이기 아파. 촌에 산 사람은 다 폭도 죄가 짓고 없고 남동당에 든 사람이나 아이 든 사람이나 그자 촌에 사는 사람은 다 폭도로 앵기자 다 심어당기자 앵겨만 주면 심어당 죽여본 거라. 아이고 아이고. 그럼 할머니 고생 많이 사 많으셨. 아이고 죽어져 난 지금도 막 울어먹는다면서 난. 그때 경이 나고 지금도 돌봐도 살지 못하거나 맨날 울어져 나. 토벌대와 무장대의 격전지로 양쪽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제주시 오등동. 무장대의 습격, 뒤따른 토벌대의 무차별한 토벌과 학살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아들과 남편, 가족과 고향을 잃게 되었다. 82명의 인명피해, 육제형무소 복역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34명의 수형이 중산간에 살았다는 것, 젊었다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었던 오등동 사람들. 지금도 내내 눈물 속에서 지내며 살아생전 위패 하나 모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라 말하는 이춘삼 할머니의 가슴은 아직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